첫 만남에서 제안했더니 그분들이 뒤로 낮아버리면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으면 다시 2차로 만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인데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두 달 동안 구속이 되니까 이들이 조합장 황윤희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딸랑 우리 교회 토지를 40억입니다. 40억.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대로 우리 교회 이 땅이 4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400억도 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같은 땅을 사주십시오. 다른데 옆에다 사주면 우리 글로 응가할 테니까. 근데 40억을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걸고 건축비용 44억을 걸어놓고 그래놓고 우리 교회를 두 손 들고 다 나가라 하고 우리 교회 땅을 뺏은 이 땅 40억 주고 뺏은 땅을 다른 교회에다 팔라고 270억이 지금 내놨습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 알바입니까? 정강원 목사가 이기주의로 지금 교회 이기주의에 붙잡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이십니까? 저도 내일 모레는 나이가 70이고 목회 50년 했습니다. 저도 30이 된 사람입니다. 문재인 하야를 주장한 것까지도 나는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예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인민공학이 다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해서 법원 할 것도 없이 이게 마치 인민공학이 다 된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저는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요 조금 무리한 말을 하자면요, 대한민국 교회 없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요. 역사 공부 좀 하라고. 역사 공부. 한국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기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가 내용을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이 만든 2009년도의 조례사항에 종교시설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서울시 조례안에 아직도 개정 안 됐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조합측과 합의가 다 된 뒤에 여기에 건축 허가를 하든지 서울시가 해야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역대의 70년 건국 이후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